이제 야, 누나 있어? 우리 언제 돈 벌지? 가지 문제인 4달러 신라면 좋아하시나?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인에서 시은 영원입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아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지금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이케아 보고 싶어. 바로 요 녀석! 요 녀석 때문에 곧 나오죠? 요 녀석 때문에 루나, 루나, 방송을 합니다. 루나? 난 루나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루나 있어. 미안해. 테라라는 스테이블코인 메인넷이 출시가 됩니다. 저희가 테라에 기대를 걸만한 7가지 이유와 그리고 테라를 얘기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넘어야 할 7가지 과제, 요즘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 한 번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맞아 맞아 스테이블코인이 뭔지도 모르실 수도 있어. 궁금하실 수도 있어. 예. 스테이블코인이 뭔가요? 대부분의 비트코인이나 이더 같은 암호화폐들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많은 사용량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실생활에서 솔직히 좀 쓰기가 애매하죠. 그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기도 애매하죠. 왜냐면은 뭐 하루아침에 막 몇십 퍼센트씩 올랐다 떨어질 수 있는. 맞아.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는 현재 존재하는 화폐들, 법정 화폐들에 패깅을 시킨 거죠. 가치를 여러 가지 뭐 메커니즘이라든지 방식들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US 달러에 패깅을 해서 1달러가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거나 콜레터럴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가 겪고 있는 두 가지 문제인 4달러. 가치 변동성과요 상용화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좀 있어요. 스테이블코인이 기본적으로 제가 뭐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 수익률이 훨씬 낮다는 거.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에 투자해봤죠. 계속 일불인데 두 번째는 투자 수익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가치가 있으려면 이게 상용화는 꼭 돼야 된다는 거. 그럼 상용화가 제일 잘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달러로 1대1 패깅이 되었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1달러의 가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용자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도록 데려오는 이런 과정이나 제가 썼을 때 사용자 경험 자체도 최악이죠. 암호화폐 지갑 다운받고 맞아요. 하는 게 좀 다운받고 사용자 경험 그런 게 굉장히 짜증난다는 거고 마지막은 사용자들이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도 믿고 쓰는데 미국의 SEC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세청이나 뭐 등등등 이거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고 상용화시켜야 되고 다양한 창구에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상환 가능성이라고 언제든지 법정 화폐로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약간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 옛날에 이제 벤코어라고 있었죠. 엄마 걔네가 1600억, 700억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벤코가 참 좋은데 토큰을 둬서 벤코 토큰이 없으면 상환 가능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최근에는 이제 트렌드가 유니스왑이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네, 네. 지금 비슷해요. 거래량은 좀 왔다 갔다 많이 하더라고요. 비슷한데 놀라운 거는 벤코는 이제 1500억을 아이스로 레이징 한 건데 막 그렇게 크게 했는데 유니스왑은 단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한 1억 원 정도의 그란트만 받고 개발했다라는 점이 극명하게 달린 거죠. 그리고 상환 가능성이나 아니면 제가 사용했을 때 기본의 마찰이 적으면 적을수록 1억 원 넣은 게 1500억 모은 거랑 비슷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쪽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테라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작하기 전에 테라의 2토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루나를 했고요. 테라가 가치 변동성이 없는 토큰이고요. 루나, 테라에 투자하고 싶어요? 테라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테이킹을 해서 지분 증명을 해야 되는 루나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주로 약간 스테이블 코인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의 토큰 같은 경우는 가치가 왜냐면 1달러에 패깅이 돼야 되니까 1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의 번성, 번영 이런 거에 투자자들이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봤을 때는 다른 토큰이 있어서 이 스테이블 토큰이 활발하게 사용되면 될수록 이 토큰의 홀더들이 이득을 받는 네. 이런 구조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테라에서도 그러한 구조가 사용된 거죠. 먼저 테라의 기대를 걸만한 7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첫 번째는 테라를 안 지가 대략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되는데 처음에 테라의 백서를 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생각과 수학에 기반을 한 그런 리서치를 바탕으로 테라 백서를 썼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발전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백서를 쓰고 메인넷 런칭을 하고 토큰 가격을 펌핑을 했다면 테라의 과정은 좀 달랐어요. 백서를 쓰고 난 뒤에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그 백서를 다듬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메인넷을 이렇게 런칭할 그런 준비가 되었는데요. 테라 프로토콜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탈중앙화된 은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루나를 통해 가지고 테라를 더 발행시키기도 하고 테라를 소각시키기도 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테라 수를 맞추는데요. 테라가 사실 패깅되어 있는 거는 1달러가 아니고 IMF 특별 인출권이라고 이 기본적으로 달러보다 훨씬 더 가치 변동성이 덜한 화폐에 패깅이 되어 있습니다. SDR이라고 하죠?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SDR이 당연히 미국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US달러를 들고 있으면 참 좋은데 미국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US 달러만 들고 있기에는 사실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치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SDR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테라 SDR입니다. SDR이 주로 다양한 화폐들의 가중 평균을 내가지고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닌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상위 4개의 국정 화폐 플러스 중국 위안화 이렇게 더해서 SDR 바스켓이 만들어집니다. 좋았던 거는 서두르지 않는 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듬고 그런 과정들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이 됐는데 정말 알차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장 어떤 팀의 또 팀을 얘기하겠지만 매우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넘어가자면 팀이에요. 일단은 뭐 팀원의 워낙 유명한 신영성 대표가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뭐 거의 브랜드 네임이니까 돈도 엄청 많으시지 않을까? 돈 굉장히 많으시지. 우리 언제 돈 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니파의 곤도영, 테라의 곤도영 대표가 있고 그 외에도 테라의 로스터를 보시면 거의 올스타 팀이에요. 연방준비은행에서 일하신 분도 계시고 미 국무부에서 일도 하셨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금융교수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등등 우리가 알만한 중앙금융기관에서 날고 훨훨 나는 저명하신 분들이 테라에 들어오셔가지고 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팀이 정말로 중요한 거는 특별히 얼리스테이지 인베스팅에 있어가지고 많은 암호화폐들을 전부 다 스타트업으로 봐야 되는데 스타트업에서는 이 팀이 얼마나 탄탄한 팀인지가 중요한데요. 옛날에 2017년 암호화폐 막 투자할 때 대부분 뭐 이 사람 애플 출신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이다, 구글 출신이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많이 쓸어 담았던 적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과거에 기업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성장을 시켜봤냐, 프로덕트 마켓 핏을 한번 찾아봤냐. 네. 그럼 만약 찾았다면 이 사람의 성공률이 통계적으로 거의 뭐 10에서 15% 정도 점프를 하기 때문에 그게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가치 변동성이 낮으면 자연스럽게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고투마켓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시장을 어떻게 점유할 것인가. 테라는 화폐 주조세를 통한 상용화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 주조세가 뭐냐라고 뭐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지폐를 찍어내요. 만 원짜리 지폐를 찍어낼 때 이 지폐를 찍어내는 비용은 한 천 원이 든다고 하면 이거를 찍어내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9천 원이라는 수익을 얻는 거죠. 그 9천 원을 가지고 국가의 여기저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경제를 촉진을 시킵니다. 화폐 주조세가 또 우리가 말한 또 다른 말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테라 시스템 내에서는 이 주조세를 가지고 시스템의 이 부분 저 부분 생태계를 펀딩을 합니다. 이게 좋은 점은 뭐냐 하면요, 물론 국가에서 주조세를 내서 펀딩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국가를 봤을 때는 너무나도 크고 눈먼 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테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화폐 시스템 생태계를 위해서 더 집중되고 더 효과적인 펀딩을 일단 할 수 있고요. 하나의 화폐만이 아니라 이 화폐가 이커머스라는 유지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폐 주조세를 가지고 경제 성장 촉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낮은 사용자 획득 비용인데요. 이것 또한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결제 시스템들이 사용자 획득 비용에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몇백만, 몇천만 명의 사용자가 있을 때 각 사용자 획득 비용이 만 원만 된다 하더라도 대충 얼마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영선 대표가 그래도 우리가 다 알만한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만들었고 한국과 아시아에서 해외에서 꽤나 알려져 있다 보니까 테라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테라 동맹을 통해서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다 테라를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테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신영성 대표를 빼고 티몬이라는 그런 기업을 딱 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냐라고 하면 비즈니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파트너들을 뚫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영성 대표의 그런 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라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US 달러로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든지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나의 경쟁자들이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헤라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몽고 정부가 헤라를 자기들의 결제 시스템이나 아니면 자기의 세금 등등등 이거를 사용한다고 말했고 그럼 몽고 경제가 어떻게 보면 힘을 그대로 입는 게 되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파트너로 온보딩 시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결제 시스템들이 뭐 비자도 그렇고 마스터카드도 그렇고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그렇고 사람들이 한 번 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결제 시스템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상을 지금까지는 최소한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양상이 맞다면 페라를 사람들이 쓴다면 쉽게 다른 거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락인이 되게 되면 계속 쓰겠다. 네, 결제 시스템이 있어서는 한번 쓰게 되면 계속해서 쓴다. 다섯 번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진짜 많았어요. 정말 정말 많았는데 유행처럼 진짜 많았던 것 같아. 네. ICO도 작년에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메인넷과 제품도 출시하지 않고 그냥 다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사라져버렸는데 테라는 계속 진행을 했고 계속 살아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드디어 메인넷을 키고 저희를 찾아오려고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동훈아, 테라가 어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아? 테라멘트. 오케이. 테라가 테라 SDR을 기반으로 해서 각 나라의 각 지역마다 테라 KRW, 테라 USD 이런 식으로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멀티체인 시스템이 되는데 멀티체인 시스템들이 모두 다 텐더민트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코스모스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코스모스를 통한 상호 운영성 그리고 여기 테라 위에서 덱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덱들이 텐더민트 엔진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상호 운영 능력을 그냥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체인 하나하나 우리가 덱을 만들 때 덱이 한 체인을 가져가는 형식이 지금 어떻게 보면 확장 가능한 확장성의 패러다임인데 테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이건 정말 좋은 선택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모듈이랑의 어떤 상호 운영성까지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모듈들을 붙여서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너무 말이 되고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랫폼 독립성이 있어요. 테라 메인 그 텐더민트 블록체인 자체가 이커머스만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게임도 있고 금융 상품도 있고 소셜 네트워크도 있고 이 모든 애들이 초당 15트랜잭션밖에 안 되는 이 블록체인을 다 공유해서 써야 되는데 테라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결제 우리 하나만 쓰겠다라고 처음부터 선언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래 레이어의 블록체인에 의존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테라의 기대를 결만한 일곱 번째 이유는 뎁입니다. 뎁! 만약 테라가 성공적인 이커머스 블록체인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 위에서 탈중앙화 어플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신용, 보험, 국제은행이지만 인프라나 아니면 국경이 없는 경우 남에게 선물을 주는 거 ICO, 탈중앙화된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사람들한테 월급을 줄 수도 있고 몽골 같은 경우 생각했을 때 세금 내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뭐 여기서 ICO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 왜 다이는 왜 안 되나요? 이런 말도 하시고 USDT는 왜 안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친구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소에서 유동성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CO를 해서 돈을 밀어넣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돈을 밀어넣고 난 뒤에 이 친구들이 거래소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테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단점들을 보완을 했죠. 하지만 'Cause you are my girl.